자, 와이젠터의 고점 대비 눌림폭의 차익 실현할 건지, 신규 편입자 추가 편입을 할 건지 지금 굉장히 갈등 중인데, 일단 거래에 수반돼 있고, 종목 검색기에서 여전히 진입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JYP는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만, 와이젠터 같은 경우에는 뭐 JYP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 과정 속이고요. 와이젠터는 82,500원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. 목표 주가 상향하고 뭐 차익 실현 앤드 손절 가격은 추후 설정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발송을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지금 단가 73,625원이에요. 평균 단가가.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단가 또 새롭게 설정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하고요. 그리고 와이젠터 그리고 JYP 보도자료 그리고 이슈 범위에 대한 내용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공지사항 누락된 거 있으면 다 포함시켜 주시고 와이젠터 맨 위로 올리시고.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일단 할게요. 하고 그다음에 JYP도 추가 편입 기준을 고려를 하겠습니다. 차익 실현 범위보다는 수급이 유지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입하고 눌리면 추가 편입하고 들어 올리게 되면은 그 기준에서 일단 거기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재차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요. 일단 발송을 또 합니다. 문자 발송 이렇게. 그리고 매직 계산기 부분은 제가 캡처를 해서 넣을게요.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일단 뭐 JYP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JYP도 그렇고 와이젠터 쪽도 보도자료 같이 올려놓으세요. 그래서 와이젠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85,500원까지 그게 이제 오늘이면 도달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설정을 드렸었죠. 근데 그만큼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일단은 와이젠터 쪽 설정 기준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자 기준 가격은 7만 우리가 그 11일 편입 단가 73,625원 73,625원 그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. 일단은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 범위는 중립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조금 있다가 거래량, 거래대금 보고, 지금 뭐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가 눌려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시장 관심이, 야, 넌 이제 필요 없어.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제 뭐 프리미엄이 너무 높았었는데, 일단은 뭐 실적 좋은 엔터주들, 기존에 매집돼 있던 엔터주들, 그 위주에서 난 들여다볼 거야. 뭐 이렇게.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뭐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종목이라서, 또 갭상승 위에 거래가 충분히 형성돼 있던 그 상황이어서 이 정도 범위면 무난할 것 같아요. 고점 돌파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JYP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변동성의 크기의 대장은 JYP라고 볼수 있는데 와이젠터의 누적 수급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. 그래서 와이젠터 같은 경우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. 다만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을 어떻게 고려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뭐 충분하다라고 잡아드릴게요. 자, 그렇게 해서 일단 와이젠터도 차익 실현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리고. 그리고 뭐 장중 상황에 따라서
차익실현 설정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